후추 뭐해? 후추 거기서 뭐해? 안녕하세요 감자님들. 박스를 먹고 있는 정세기와 디입니다. 입니다. 그만 좀 해! 이 전발치 한 애가 이래요.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이 애들 식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댓글 받거든요? 물건을 많이 사시고 버리시는 거 아니냐.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또 써보고 싶기도 하고 감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좀 좋아해서 많이 사재끼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사재끼는 것 같아서 이제 반성을 하고 좀 좋은 제품을 사서 하나를 오래 쓰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첫 번째가 된 제품이 바로 이 보울보울 식기였어요. 이거 쓴 지는 바동이 임보할 때부터 썼으니까 이제 2년차가 되어가고 감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셨거든요? 제가 써본 진짜 찐 단점과 장점 그리고 인스타 무물로 감자님들이 이 제품을 써보고 안 좋았던 점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을 갖다가 그 보울보울 담당자님한테 말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까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밥그릇 소개하기. 이 보울보울 제품은 가끔씩 페어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에 감자 할인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쓰는 제품은 도넛 모양의 좀 더 완만한 도넛볼이고요. 테두리가 좀 더 얇고 양이 더 많이 들어가는 헬로볼이라는 제품이 또 있어요. 부피는 세 가지인데 저희는 가장 높은 15cm짜리 제품을 쓰고 있고요. 이건 강아지도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중간짜리가 있고요. 다리 짧은 고양이용 제품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고양이 꼬리를 모티브로 한 스탠드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기본 민자 스탠드를 쓰는데 설거지할 때 좀 미끄러질까봐 걱정되시거나 밋밋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 고양이 꼬리 모양 스탠드도 되게 고급스럽게 나와가지고 인테리어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색상은 조합해서 구입하실 수 있고 질리면 그릇과 스탠드를 따로 구매할 수도 있어요. 일단 종류는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 감자님들의 후기 그리고 제가 써본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감자님들이 알려주신 장점부터 정리를 해보면은 사료를 먹고 토하는 게 줄었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다른 단점을 용서할 수 있다고 적어주셨어요. 실제로 구토에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앙팡이가 지금도 토를 하긴 합니다만 원래 밥을 한번 먹으면은 무조건 절반은 토를 하는 애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요. 15cm짜리가요 성묘 기준으로 높이가 굉장히 적절해요. 거기다가 고양이가 밥 먹을 때 그릇에 수염 닿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움찔움찔 하거든요. 요거는 그릇이 넓은데 수염이 안 닿게 각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수염이 최대한 덜 닿게 제작이 되었거든요. 가끔씩 감자님들이 이걸 받아보시면은 이거 접시가 되게 크다 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담기는 양은 다른 그릇이랑 비슷하고요. 이게 애들 수염이 안 닿게 디자인이 된 거라서 눈으로 보기에 커 보일 뿐이지 쓸만해요. 어차피 바닥에 닿는 면은 요 스탠드라서 위에가 조금 커도 뭐 크게 저한테 신경 쓰진 않더라고요. 아 그리고 턱드름에 진짜 좋아요. 깊은 그릇에다가 캔 먹고 사료 먹고 하면은 그 턱에 묻거든요. 두루미와 너구리인가 뭔가 그 그릇에서 납작한 접시 같은 모양이어서 애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턱에 음식물이 안 닿아요. 그래서 턱드름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니까요. 감자님의 두 번째 장점은 사료를 조금씩 남기거나 알갱이가 남았었대요. 밥을 먹을 때. 근데 이제는 싹싹 먹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도넛볼이랑 헬로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조금 더 깊거든요. 깊다고 해도 구석에 막 끼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서 이게 혓바닥에 사각지대가 없어가지고 둘 중에 어디에다가 주든 애들이 싹싹 긁어먹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장점입니다. 내용물이 덜 튄다, 안 흘리고 먹는다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도세이가 평소에도 개걸스럽지만 송곳니만 있고 옆에 이빨이 없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냥 양쪽 구멍으로 다 튀거든요. 저희 집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적인 고양이가 먹는다면 사료 안 튈 거예요. 정세기가 먹어서 한 5알, 8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일반 고양이들이 먹었을 때는 정말 깨끗하게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제가 써봤을 때 이제 뭐 고양이들한테 더 잘 맞는 디자인은 도넛볼 같기는 해. 아유, 대식가여서 막 음식물을 잔뜩 넣어놔야 한다고 하면은 헬로볼을 추천하고 그냥 평범하게 먹는다 하면은 도넛볼도 괜찮습니다. 저희 집은 도넛볼로 내겠어요. 네 번째 장점입니다. 그릇이 분리가 돼서 그립감이 좋아서 세척이 편하다고 하는데요. 탬버림 잡는 느낌?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여기다 손가락을 끼우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설거지를 하면 되니까 설거지하기도 쉽고요.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진 않아요. 밥그릇보다 조금 무겁고 받침대는요 사실 거의 설거지할 일이 없습니다. 요거는 장례식장에서 얻어온 일회용 접시인데 이게 집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요 접시가 글쎄 이 그릇에 딱 맞아요. 여기다 캔이나 좀 추러 같은 거 줄 때는 요 접시에다가 똑 끼워가지고 주면은 좀 시간이 없는 집사님들은 요렇게 쓰셔도 이게 딱 맞아가지고 안정감 있고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보물에 담은 거는 그냥 여기서 다 먹었고 종이 접시에 담아준 거는 불편해서 바닥으로 옮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식세기는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감자님의 장점인데요. 이거는 소방 감자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릇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에다가 애들 캔이랑 간식을 넣어놓으면은 패시팅 오신 분들이 편해한대요. 이걸 생각해본 적이 없어.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구구절절 뭐 어디에 뭘 넣어놨어요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진짜 편했다고 해요. 꼭 이렇게 당직을 안 서더라도 담요 감자님들은 애들마다 그릇이 어느 슬쩍 정해져 있잖아요. 게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서 그냥 줄 때마다 꺼내서 쓰면은 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감자님들이 많이 주셨던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동글동글하고 디자인이 예뻐서 밥그릇 자리가 화사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예뻐서 산 게 가장 큰 이유였기도 해서 예쁘고 뭔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식기를 찾고 있다면은 무조건 보울보울 식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장점을 주구장창 얘기를 했으니까 단점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 되게 많은 감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릇을 들면은요 짠 했을 때 여기에 이 실리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가 안 나게 하고 그릇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장치인데 랜덤하게 그릇을 들었을 때 뿅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끼우기가 좀 번거롭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보글보글에 여쭤봤더니 디자이너 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영상까지 친절하게 보내주셨는데 접시를 들을 때 그냥 한 손으로 휙 들지 말고 양손으로 이 밑을 잡아주면서 쑥 들어 올리면은 이 패킹이 빠지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되더라고요. 또 한 감자님은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이가 나갔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이 도자기가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인간 그릇을 만드는 전문 브랜드여가지고 도자기를 되게 튼튼하게 만든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쉽게 이가 나가거나 깨졌다 하면은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감자님들께서는 보글보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아무래도 도자기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조심해서 써야 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근데 고양이들은 플라스틱 식기 이런 거 쓰면 턱들으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감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기울어진 버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핸드메이드 제품이래요. 그래서 공정상 이 그릇 자체가 크기도 하다 보니까 기울어진 제품을 제작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너무 높아서 힘들어한다 하시면은 오히려 이 중간 사이즈, 이 주먹 하나 높이거든요? 이런 거 쓰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성묘도 이 제품 잘 먹기는 해요. 이게 끝이에요. 감자님들이 단점을 두 개밖에 말을 안 했는데 이 식기는 제가 바동이 임보하면서 바동이가 입양을 안 갈 줄 알고 우리 애들 식기 다섯 개를 싹 맞추자 해서 엄청 열심히 찾아보다가 그냥 제 돈 주고 산 식기거든요? 이건 제가 찾아서 썼던 제품이기 때문에 감자님들에게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자 할인할 때도 수백 명의 감자님이 아마 이 제품을 구입해서 쓰고 계실 거고 제가 쓰는 흰색 제품은 아예 품절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감자 할인 이번에도 흰색은 품절되기 전에 좀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40%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굳이 페페어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에 구매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하고 흰색 조합을 좋아하는데 감독님들 보니까 색깔 예쁘게 잘 조합해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매트랑 같이 쓰면 색감이 좀 완벽하게 맞춰지긴 하는데 이 그릇 자체가 무게감이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눌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바닥에 음식물 떨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마루 위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실리콘 매트 하나 있으면은 바닥재 보호하기에는 좋긴 해요.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는 요 아이들 밥 식기에 대해서 진짜 좀 본격적으로 추천을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인테리어 영상이랑 집 구하는 과정 이런 거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음 주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